핫바츠를 확실하게 다졌는데 당시 이제 일본에서 엔저 현상, 네. 엔저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올 수 있는 수익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이제 한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신급으로 가는 계열들이에요. 보면 이민호, 홍준기, 김수현까지 외모가 남다릅니다. 와, 다 되게 커! 그렇죠. 설레요. 긴 다리 오빠들. 옛날, 조금 옛날식으로 롱다리. 그렇죠, 롱다리. 네, 비율이 동양에서 나오기 힘든 비율을 가졌어요. 맞아, 맞아. 김수현 씨는 웬만한 여배우들보다도 얼굴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뜸시. 그래서 여배우들이 함께 연기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자기보다 얼굴이 더 작으니까. 아, 전지현 씨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이거 위험해요?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저는 3세대 중에서도 첫 손에 꼽는 거는 이민호입니다. 아, 이민호죠. 그 이유는요, 지속성이에요. 꽃보다 남자 위에 시티헌터, 신의, 상속자 내 푸른바다의 전설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반짝 인기를 얻어서 치고 빠지는 한류 스타일을 오래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민호 씨는 장기간 오래 활동을 했고 또 하나, 중국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바운티 헌터스라고 이게 350억 정도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였는데 실제로 이게 2억 위안을 넘게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싹 다 350억 이상을 회수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원래. 어렵죠. 더빙의 힘까지 빌렸지만은 중국에서 볼 때는요. 그는 중국 자체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한류 스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3천만 명에 육박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 입국 대상자로 분류해가지고서 매번 공항에서 그런 국빈 대접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민호 씨의 이제 인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민호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짝퉁 똑같이 생긴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팬클럽도 있어요, 그분은. 그 이민호 씨가 가만히 있나요? 아유, 그냥 그거는 너훈아 씨 활동을 나훈아 씨가 뭘 안 한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출연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편당 한 20억 정도. 이게 한 1년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2년으로 하면은 이제 40억 육박할 정도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보면 알 수 있죠. 누군지 말은 안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국은 보통 드라마 한 편이 60에서 70분이거든요. 그들은 40분, 25분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회당 출연료가 단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한류 스타의 경우 어떻게 했냐. 중국에 가서 촬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1일당 1억을 받았어요. 아, 1일당 1억. 그래서 50일 촬영에서 50억 받고 50억을 왔습니다. 받은 거야? 네. 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거 봐요, 누군지 한번. 저거 봐요, 누굽니까? 아, 너무 궁금하네. 아, 끝나고. 끝나고? 네, 아, 끝나고. 끝나고. 아, 진짜 궁금하다. 예. 아, 말려서 살짝 나 적을 뻔했어. 끝나고. 예, 끝나고. 아, 예, 예. 자, 이렇게 이민호 씨가 텃밭을 확실하게 다졌는데 이런 상황에